자, 일단 성적표를 보니까 감정평가 문제는 거의 뭐50% 넘는 게 별로 없어요. 정답률이. 앞으로 우리가 점수를 높이려면 감정평가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네, 집에 가서 공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29번에 보죠. 28번은 넘어가고. 네, 29번. 자, 우리가 이제 MBS 종류가 네 종류가 있죠. MPTS, MBB, MPTB, CMO. 이때 MPTS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 MBB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 MPTB와 CMO는 반반씩 나눠 갖는 거죠. 반반씩 나눠 가질 때 최소 발행자, 최소 받, 원조 투자자죠. 자, 보니까 자, MPTS의 투자자는 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모두 뭐 한다? 부담한다. 투자자가 위험이 나오든 권리가 나오든 모두 투자자가 갖는다. 이런 건 해석할 필요 없이 투자자가 중요한 거죠. MBB는 모두 다 발행자가 갖는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변동금리에서 변동금리. 자, 이자율 대출의 조정 주기가 길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변동금리가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암기 코드가 있었죠. 코, 기가, 변의 대유 이렇게. 자, 변동금리는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어떻게 변동금리를 정한다?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면 변동금리가 되고, 이 기준은 뭘 기준 잡는 거예요? 시장을 기준 잡는 거죠. 시장이 변하면 금리가 변하는 것이 변동금리죠. 시장이 변하면 뭐가 변해서? 기준금리가 변해서 금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해보죠. 인플레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대출자에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임대인과 대출자는 받는 현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보는 입장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변동금리가 뭐 해줘야 돼요? 올라가야죠. 금리가 커져야 돼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기준금리가 커져서 얘가 코픽스를 쓰는 기준금리가 커져서 금리가 변동된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금리가 변하는 게 마음대로 변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 약정할 때 이자율 조정 주기가 있어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다라는 건 자주자주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주자주 위험을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이었어요. 그럼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길수록 은행, 금융기관의 위험은 차입자에게 더 전가한다라는 말은 은행의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길수록이에요? 짧을수록이에요? 짧을수록. 짧아서 자주자주 떠넘길 수 있어야 전가가 많이 돼서 은행이 더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더 유리하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2번 딱 지문 보고 나머지 안 읽고도 그냥 땡큐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고.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앞으로 이제 변동금리 나오면 이만큼을 떠올려서 이거에 대한 질문은 틀리지 않아야 돼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위험을 자주자주 전가시킬 수 있다. 길수록이 아니라 짧을수록 더 자주 전가된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변동금리는 어떻게 정한다?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때 기준금리는 뭘 쓴다? 코픽스를 쓴다. 자,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변하는 이유는 가산이 변해서예요? 기준이 변해서예요? 기준이 변해서예요, 기준이. 이 원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대출자에게 불리해주면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간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계속. 자, 4번에 보니까, 자, MBB의 발행기관이 투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권담보에게 MBB 발행이 많다.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자주 나올 건 아니니까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CMO에서 선순위의 신용등급이 후순위보다 등급이 높다?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해석하지 말고, 알 필요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 말고.
이걸 한번 설명했다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서 내 걸로 쓰지 못해요. 이건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0.1%도 안 되니까 합격 관련 없는 지문이니까 해석할 필요 없고, CMO가 중요한데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다계층이라고 하죠. 다계층, 다계층 증권. 그러니까 계층이 한 가지 여러 가지예요. 여러죠, 여러. 여러 계층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금리 방식도 변동만 있는 게 아니라 고정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고 이자와 그다음에 만기가 다양한 여러 종류가 있다. 이걸 수익과 위험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대표적으로 혼합형이죠. 혼합형이다 보니까 반반씩 가져가는데 최소를 누가? 발행자. 원조를 누가? 투자자가 갖는다라는 거였죠. 채무불이익 위험과 소유권은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 이렇게 갖는다. 이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MBS의 종류 나오면, 사실 보너스 문제 나올 때는 MPTS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 MBB는 발행자, MPTB와 여기가 MP, MPTB와 CMO는 반반씩 나눠 갔는데 채소를 발행자,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죠. 4번, 5번 같은 걸 해석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우리 차입자, 돈 없는 사람 차입자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게 이거였으니까 코기가 변대유 이렇게 외워놓고. 30번 보죠. 자, 1번에 보니까, 자,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리금 균등 방식, 만기일시 상환, 이렇게 쓸 때, 가중평균 상환 기간은 원금 회수 기간이라 그랬어요. 원금 회수 기간. 원금 회수 기간이 가장 짧은 건 원금 균등. 가장 긴 건 세 개 중에, 우리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 하면 점증식이 가장 길죠. 근데 만기일시까지 얘기하면 얘가 가장 긴 거죠. 얘는 만기 돼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거와 비교해도 만기일시 상환이 가장 가중평균 상환 기간, 원금 회수 기간이 뭐하다? 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긴 게 아니라 만기일시 상환이 가장 길다. 얘는 만기에 가야 원금을 회수할 거니까. 원금을 만기에 가서 회수하니까 가장 긴 거죠. 만기까지 가야 되니까. 가장 짧은 건 뭐? 원금 균등이죠. 자, 우리가 이제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갚는 거 누구? 원금 균등.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건 여기에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이 가장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원리금을 많이 갚으면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이 커요, 작아요? 차입자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해석했었고, 원리금을 많이 갚는 것이 원금도 많이 갚는다, 원금 상환도 많다. 원금 상환을 많이 하면 원금 회수 기간이, 원금 회수 기간이 뭐하다? 짧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금 균등이었죠. 이때 중요한 거, 원리금 얘기하면 LTV와 DTI 중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DTI 얘기하는 거예요. DTI. 자, DTI는 뭐 분의 뭐다? 소득분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걸 생각해 보죠. 대출을 했는데 대출금을 바로 갚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빌리자마자 바로 갚으면 대출금을 갚으면 돼요. 근데 바로 갚는 게 아니라 지금 빌렸는데 미래에 나눠서 갚잖아요. 뭘 보태서 갚아야 돼요? 이자를 갚아서 나눠서 갚아야 되니까 원금을 쪼개고 덕에 이자를 보태서 갚는 거죠. 그럼 원금과 이자 합해진 걸 뭐라 그래요? 원리금이죠. 그러니까 상환하는 건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상환액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다. 그러니까 DTI는 야, 1년 동안에 번 소득으로 1년 동안에 상환하는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뭘 얘기한다?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DTI와 원리금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원리금 얘기하면 DTI 말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건 뭐다?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이다라는 거죠. 원금 균등이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고, 이 잔금을 얘기할 때
LTV를 쓴다 그랬어요. LTV. 자, 그 다음에 총, 총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이 가장 작은 건 누구? 원금 균등이었죠. 원리금을 가장, 이건 총이니까 처음부터 만기까지 전체 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셋 다 똑같은 대출금을 빌렸을 때니까 총 원리금을 가장 적게 냈다는 건 총 뭐를 적게 냈다? 이자 상환액을 가장 적게 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전체 기간 동안에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뭐? 원금 균등.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원금 균등이 뭐를 일찍 갚아? 원금을 일찍 갚죠. 원금을 가장 많이 일찍부터 갚으니까 잔금이 팍팍 주는 거예요. 잔금이 주니까 이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일찍부터. 그래서 이자가 일찍부터 쭉쭉 줄어드는 건 원금 균등이에요. 초기에 원금을 많이 갚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이번에 보죠. 원금 균등의 경우, 원금 균등이니까, 자, 원리금 상환액과 잔금액이 점차 증가한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보죠. 원금 균등. 자, 우리가 갚는 건 원리금을 갚죠. 근데 원금을 일정하게 이렇게 갚는데요. 자, 이렇게 만기로 갈수록 요만큼인 건 원금이고, 이자는 는다, 준다. 무조건 이자는 준다예요. 이렇게 이자가 준다. 줄어드는 건 이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둘 합친 원리금이 점차 뭐 한다? 줄어든다. 잔금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잔금이 줄어서 무조건 이자가 뭐 한다? 준다. 그러니까 잔금이 늘어난다라는 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잔금 준다, 이자는 준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자 잔금 준다. 원리금 상환액도 뭐 한다? 준다. 둘 다 준다예요. 원금 일정하고 이자 준다. 이자 줄면 잔금도 줄은 거고 원리금도 줄는다라를 얘기하는 거고. 대출 초기에 LTV 이렇게 나왔네요. LTV. LTV 얘기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건 뭐?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중에 잔금은 원금 균등이 작으니까 얘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4번에, 자, 만기까지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이었어요. 만기까지 전체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내는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회만 내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전체. 가장 조금 내는 건 뭐? 원금 균등이죠. 그래서 원금 균등이 이자를 가장 조금 낸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어떻다? 크다. 맞네요. 4번이 옳은 지문이고. 5번에 보니까 원리금 균등. 봤을 때, 자,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한데, 이만큼이 원리금인데, 자, 얘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 있죠. 자, 그런데 무조건 갈수록 이자는 뭐 한다? 준다. 줄어드는 게 이자예요. 그럼 늘어나는 게 뭐 해야 돼요? 원금이죠. 그래서 이자가 주는 만큼 만기로 갈 때 원금이 늘어나서 합한 원리금이 일정한 것이 원리금 균등이죠. 이러다 보니까 특징이 하나가 나와요. 특징은 초기에 내는 원리금에 대부분은 뭐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한다. 이게 중요하죠. 초기에 내는 대부분은 이자가 차지한다. 초기에는 이자 비율이 높고 만기로 갈수록 이자 비율이 작아지면서 원금 비율이 커지는 거죠. 이거 하나 잘 기억해놓고. 자,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이자는 뭐 한다? 이자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나오거나 잔금이 나오면 무조건 줄어야 돼요. 늘어나는 건 없어요. 옳은 건 4번이고. 우리가 이제 원리금 균등에서 중요한 식이 하나 나오죠.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하려면 뭐를 사용한다? 저당상수.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원리금이 얘가 연금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원리금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무슨 방식에서만 저당상수를 쓸 수 있다? 원리금 균등에서만 저당상수 쓸 수 있다.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된다. 이게 투자론에서 중요했던 거죠. 그럼 저당상수는 뭐분의 뭐예요? 이 식에서 저당상수는 뭐분의 뭐? 이거 넘기면 될 거 아니에요? 대출금분의 원리금. 이렇게 쓰는 게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의 식은 대출금분의 원리금이에요. 저당상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대출금분의 원리금.
근데 이 원리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또는 월부금이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저당 상수를 나중에 이제 내가 80점 넘게 맞겠다라고 했을 때 이 저당 상수를 다른 말로 저당 환원율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80점 맞겠다는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나 합격만 하면 된다 하면 알 필요 없고 저당 상수를 저당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에서 수익환원법에서 이때 이제 저당 환원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저당 상수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 원리금이니까 얘는 넘겨서 대출금분의 원리금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해보죠. 대출금분의 잔금하면 무슨 비율? 잔금비율. 대출금분의 상환에 가면 상환비율. 대출금분의 원리금 하면 저당상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더 나올 수 있다. 자, 이 식이 워낙 중요하니까 하나 연관 지어봤고. 자, 31번 보죠.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자, 머릿속에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지금 이렇게 정리해주는 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안 틀려야 되는 것들 정리해주는 거고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듣고 여러분이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잘 아는 사람들은 한번 설명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책 보고 다시 찾아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우리가 이제 LTV로 대출액 구할 때는 LTV로 구할 때 자, 대출액을 구할 때는 LTV 곱하기 뭐? 가격. 이렇게 할 거고. 자, DTI를 이용할 때는 DTI 곱하기 I니까 뭐? 소득. 여기에 뭐? 나누기 저당 상수. 이렇게 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이용한다고도 했었어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고? 소득을 쓰고 모두 다 뭐 한다? 나눠준다. 저당 상수 나눠주고 부채 감당률도 나눠준다. 둘 중에 적은 금액이었죠. 맞아요? 지금 뭘 설명하는지 모르면 또 책 보고 찾아야 돼요. 주택담보대출일 때는 이 두 개를 써요. 상가일 때는 이렇게 두 개 쓴다 그랬어요. LTV, DTI 쓰는 건 주택담보대출, 상가일 때는 LTV와 부채 감당률을 쓴다 그랬죠. 자, 그럼 보죠.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거 틀리면 다시 한번 잘 계산 문제 정리해서 다음에는 무조건 맞아야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반절뿐이 안 맞았어. 이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말 문제 하나보다 이런 게 더 쉬운데, 사실. 자,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나오면 이게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LTV 곱하기 V가 밸류니까 가격. DTI, I가 소득이니까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이때 이제 부채 감당률 이용할 때는 소득에다가, 소득에다가 나누기 저당 상수니까 다 나눠준다. 라는 거. 보죠. 그러면 LTV 곱하기 뭐? 가격이죠. 가격이 얼마? 4억 원. 그러면 0.6 곱하기 400 하면 얼마? 240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거고. 자, 부채 감당률 이용할 때는 뭘 써야 돼요? 소득을 써야 돼요, 소득을.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돼서 60에다가 다 뭐한다? 나눠준다. 저당 상수 얼마? 0.15. 부채 감당률 얼마? 2. 그럼 얘가 2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근데 흥분하면 안 된다 그랬죠? 2억까지 빌릴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기존에 빌린 게 있었다는 얘기죠. 보니까 기존에 얼마? 1억 원을 빌렸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거? 1억 원. 이거 푸는데 30초 안 걸려요, 사실. 연습만 하면.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나오면 이렇게 머릿속에 탁 떠올라서 주택일 때는 LTV, DTI 둘 중에 하나 적은 거. 상가일 때는 LTV와 부채 감당률, 소득에다가 다 나눈다. 말 문제 하나보다는 내가 보기엔 훨씬 쉬운데 이런 거 반절뿐이 못 맞는 건 좀 아쉬운 거예요. 다음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나오면 이거 세 개만 기억하면 뭐 30초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다음에는 맞아야 되겠다. 연습해야 돼요. 응용 문제가 아니라면. 올해는 상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상가가 나올 때가 됐어, 진짜로. 자, 32번 보죠. 자, 지분금융 나오면 떠올려야죠. 지분금융, 뭐가 나와야 돼요? 리조신공사펀드 이렇게 나와야죠. 자, 리츠 있어요? 리츠 있네요. 조인트벤처 있어요? 있네요, 조인트벤처. 신 있어요? 이 신은 뭐예요? 신디케이트 또는 신디케이션이라고 해야 돼요. 신탁 들어가면 아니에요. 신탁은 이건 부채금융이에요. 자, 신디케이트는 없네요. 공사는 공모사무에 의한 증자죠. 공모에 의한 증자, 주식 발행하는 거. 그다음에 펀드가 뭐예요? 부동산 펀드죠.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예요. 있어요? 있어요.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리츠와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리츠는 부동산 펀드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체크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 펀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이 펀드가 부동산 펀드예요. 그래서 총 4개. 틀린 건 잘 정리해서 다음에 또 이런 거 절대 안 틀려야 되고. 또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생각이 안 났다. 네. 그래요. 생각이 왜 안 났을까? 34번 넘어가 보죠. 34번. 자, 부동산 투자회사.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야죠. 우리가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이 있는데 실체형은 자기관리밖에 없죠. 그럼 실체형이니까 지점 둘 수 있어요? 직원 둘 수도 있죠. 법인세는 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직접 운영관리하는 거죠, 실체형이니까.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명목상 회사죠.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투자 운영을 누구에게 맡겨야죠?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에게 맡겨야 되고. 그러면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정은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니까 직원 둘 수가 없다. 지점 둘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법인세는 조건만 갖추면 면제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주식회사예요. 그럼 주식에 대한 제한이 있겠죠? 주식 제한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었어요. 1인 소유 한도가 있었어요. 반절 초과할 수가 없다였어요. 50%까지만 주주 1인과 특별 관계를 포함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50%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에 좋은 주식을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 공개 모집으로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몇 년 이내 몇 프로? 2년이 3, 4마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 현물 출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설립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립할 때는 현물로 안 되고 현금으로 해야 된다.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이랬었죠. 자,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었어요. 설립자본금은 533, 최저자본금 755, 70억, 50억, 50억. 이때 이제 직원이 지켜야 될 내부통제 기준이 있었는데 직원이 지켜야 될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은 어디? 자기관리. 그 다음에 하나? 자산관리회사죠. 이들도 위탁받아서 직원 두면서 운영관리해야 되니까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이거였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기관이 어디예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자기관리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실체형 있는 직접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관리하니까. 근데 전문인력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로서 몇 년? 5년. 자격증 공부하는데 3년 공부했으니까 5년 실무에 있는 사람.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오래 걸렸으니까 해당 분야에 3년. 공부는 안 했지만 오랫동안 실무에 근무한 사람. 5년, 3년 이렇게 된 거죠. 5년, 3년. 이 부동산 투자에서 법만 알면 보너스로 맞을 수 있는 문제니까 지금 정리했던 것이 머릿속에 뭔가 좀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책 보고 외워야 돼요. 보죠. 자, 자기관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 533이니까 5억 원. 자, 위탁관리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면 6개월 시간 줄 테니 최저자본금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6개월 시간 줄 테니 최저자본금 755니까 몇 억? 50억 이상. 얘는 533이니까 5가 돼야 되고 얘는 755니까 50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자기관리와 기업 구조정은 같이 어울리는 녀석은 아니죠. 사실 실체형인 건 누구만? 자기관리만. 자, 기업 구조정도 이게 명목상 회사죠. 그러면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죠. 자, 5번에 위탁이나 위탁에서 자,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야, 좋은 주식 일반 사람에게 팔아야지. 2년 이내에 30% 이상. 맞아요? 맞죠? 이거 틀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보너스로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암기하면 맞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정리 잘 해놔야 돼요. 자, 34번에 이게 4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또 뭔진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지? 네, 문제가 있겠지. 기억이 안 났겠죠? 속임수가 하나도 없었는데. 자, 35번 보죠. 자, 그리고 감정평가가 사실 의외로 공부하면 문제가 쉬워요. 감정평가를 좀 더 잘 해야 돼요. 자, 옳은 거 보죠. 자, 보니까 집합 건물 나오면 아파트 관련된 법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복합부동산이라 그랬죠. 그 내용이 보니까 건물과 대지 사용권, 토지 소유권이에요. 얘를 떼어놓을 수가 없이 뭐 한다? 일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방법을, 주된 방법을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 쓰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맛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어디에? 임목에 뭐가 든다? 사례. 거래 사례 비교법 쓰는 거 동산, 과수원, 자동차, 일괄 평가, 임목이에요. 이거 틀리면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무조건 잘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임대료를 평가할 때도 뭘 써요? 이것도 거래 사례죠. 임대 사례죠. 임대 사례 비교법을 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된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 아니면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고. 이제 형태가 없는 무형 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쓴다. 권리 같은 거, 재단 같은 건 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권리, 무형자산, 재단은 수익환원법. 나머지는 이제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소, 경목님은 원가법을 쓴다, 이런 정의였고. 2번 보죠. 이거 틀렸으면 진짜 반성해야 돼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수익을 뭐 한다? 환원한다. 무슨 법? 수익환원법이라고 나와야 돼요. 가격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은 임료 구하는 거죠. 임료 구하는 거. 순수익에다가 필요경비 더해서 임료 구하는 것이 이게 수익분석법이에요. 순수익을 써요. 수익방식에는 순수익을 쓰고 임료 구할 때는 필요경비를 더해요. 그래서 순수익에 필요경비 더하는 건 수익분석법.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구하는 건 수익환원법. 자, 기준 시점은 기준되는 날짜죠. 자, 기준되는 날짜인데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한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에요. 현장 조사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정한다. 가격 조한 날. 가장 중요한 용어라 그랬어요, 감정평가에서. 그러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경우에도 쓸 수 있어요? 가능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뒤에 뭔가 문장이 붙어져 있으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틀려요. 가능한 경우에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4번에 보니까 원가법은 원가를 이용하는 거죠. 원가를 이용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임료 구하는 거예요? 가격. 임료 구하는 건 적산법, 가격 구하는 건 원가법이죠. 그래서 가액을 산정하는데 원가법이니까 원가를 이용하겠죠. 원가는 무슨 원가? 제주라 원가.
이 원가는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데 제조단은 어떤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다시 조달한 원가죠. 감가를 빼는 거죠. 감가를 빼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를 수정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가를 수정하여 이건 감가액을 빼는 거죠. 그럼 식은 어떻게 돼야 돼? 원가법은 제주도 원가 빼기 감가 누계액은 가격, 이걸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5번에 보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이렇게 나왔어요. 속한 그럼 무슨 지역? 인근 지역이라고 나와야 돼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이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하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뭐를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서 인근 지역 나오면 속한 지역 요인이 공유된다. 개별 요인은 공유될 수가 없다. 근데 지역 요인은 발생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이에요. 형 일지계 중에 지역 요인 공유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속여서 내는 문제를 만든다라면 예를 속여낼 수 있다 그랬어요. 발생 요인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서 인근 지역이란 속해야 되고 형 중에 지역을 공유한다. 이거 뭐 무수히 많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계속 매 시험마다 나올 거야. 실전 모의고사 때마다. 앞으로 이 내용들 틀리면 안 되고. 자, 36번 보죠. 자, 그리고 원래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리가 나와서 지문이 길면 몇 번부터 푼다 그랬어요? 5번부터 푼다 그랬어요. 자, 5번 먼저 보죠. 보니까 시장가치, 외의가치를 기준으로 했대요. 원래는 원칙이 뭐예요? 시장가치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외의가치로 할 수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세 가지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가치 외로 평가할 수 있다. 자, 이럴 때 외의가치를 평가했을 때 적법성이 결여됐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맞고. 자, 보니까 의뢰인이 요청하여라고 나왔어요. 의뢰인 요청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로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가치 외의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시장가치 외의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검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했더니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4번이 틀렸고. 자, 1, 2, 3, 4번 다. 자, 시장가치가 원칙이에요. 이 시장가치 원칙은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얘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 충분한 기간 동안에 잘 알고 있는 정통한 당사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이게 시장가치,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면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의가치를 기준으로, 시장가치 외의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원칙은 시장가치.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또 하나 원칙이 현황평가 원칙이에요. 현 상황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사 필요하다 인정된다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조건에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장가치와 현황평가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37번 보죠. 자, 비교치가 얼마냐. 다음에는 이제 이걸 활용해서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겠지만, 자, 우리가 개별 요인을 얼마를 해줘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주어를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뭐를 뭘로 바꿔야 돼요? 거래사례비교법이니까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원인은 사례고 그 다음에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례값이 분모에 있어야 되고 대상값이 분자에 있어야 돼요.
사례분의 대상을 곱해줘서 정상화시켜주는 거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고. 자, 그럼 보죠. 대상이 10% 우세하다고 나왔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가 중요해요. 10% 우세한 건 누구? 대상이 10% 우세하다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례권 분모, 대상권 위에 분자에 써야죠. 자,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인데 대상이 10% 우세해야 되잖아요. 퍼센트는 백분율이죠. 그러면 대상을 얼마로? 110으로. 얘는 사례를 100으로 놨을 때, 얘를 100으로 놓을 때 얘는 110으로 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분의 110이니까 얼마? 1.1 곱하면 되고. 자, 두 번째를 보니까 잘 봐야 돼요. 대상보다 사례 부동산이 6% 열세하다고 나왔어요. 열세한 게 누구예요? 사례가 열세한 거예요. 사례가. 얘가 주어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는 사례가 열세하니까 사례를 얼마로? 96. 대상을 100으로 놨을 때 사례를 96으로 놔야 돼요. 아, 94. 아, 그래요. 94. 6% 열세하니까 94. 사례를 94로 놔야 된다. 주어를 잘 봐야 돼요. 누가 열세한지 누가 우세한지. 자, 얘는 동일하니까 할 필요가 없고, 대상은 7% 우세하다고 나왔죠. 대상이 우세하니까 우리가 곱해야 될 것은 대상일, 위에 게 대상이죠. 7% 우세하니까 107로 놔야 되고, 사례를 100으로 놔서 100분의 107, 1.07 해줘야 되겠죠. 그럼 계산할 때 1.1 곱하기 1.07 나누기 94 해서 숫자 똑같은 게 답일 거예요. 맞죠? 맞아요? 1.1 곱하기 94분의 100인데 여기 1.07 이거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 하나마나 공 달라지는 거지 1은 달라지는 숫자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니까 1.1 나누기 94 곱하기 1.07 이렇게 하면 숫자 똑같은 게 답이다 라는 거죠. 알아듣고 있어요? 답 몇 번? 이렇게 된대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근사값 쓰면 될 거고, 뭐 1.1 곱하기 100 나누기 94 해도 상관없고. 네. 맞아요? 자, 38번 넘어가고 39번 보죠. 자, 자본 환원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본 환원율. 환원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에서? 네? 무슨 방법이 나오는 얘기예요? 환원율이. 감정평가 방법, 무슨 방법? 여보세요? 수익, 환원법. 왜 대답을 잘. 아, 그래요. 자, 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수익 환원법, 뭐를? 장래 순수익을 뭘로? 환원율로 나누어서 구하는 거죠. 그럼 얘하고 가격과 환원율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근데 환원하거나 할인하여니까 얘하고 똑같은 게 뭐다? 할인율. 맞아요.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쓴다. 요구 수익률은 뭐와 뭐의 합이다?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다. 이거였죠. 아까 했던 거. 그럼 무위험률 커지면 요구수익률 커져요? 위험 커져도 요구수익률 커져요? 얘 커지면 할인율도 커지겠네요. 그럼 환원율도 커지겠고, 그러면 환원율 커지면 가격은 뭐 한다? 작아진다. 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자, 그러면 환원율이 할인율이자 요구수익률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요구수익률은 기회 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환원율은 기회 비용을 반영한다. 맞죠? 기회 비용을 반영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무위험률이 금리죠.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수익률이 뭐 한다? 커진다. 얘 커지면 환원율도 커진다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함께 뭐 한다? 상승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만 하나 정리하면 많은 걸 풀어낼 수 있으니까 투자론에서 요구수익률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조정 할인율법의 할인율도 해석할 수 있고, 감정평가에서 환원율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잘 정리해놔야 돼요. 이건 보죠.
자, 순소득의 가격을 곱한 값이에요? 나눈 값이에요? 자, 식을 봐봐요, 식을. 이렇게 됐을 때, 얘하고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식을 쓸 때. 그러면 환원율은 뭐를? 순을 뭘로? 가격으로 나눈 값이네요. 그래서 환원율은 순을 뭘로 나눠야 돼요? 가격으로 나눠야 돼요. 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원율을 정의할 때는 순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니는 틀렸고. 자, 디귿 보조. 위험이 높아지면 이라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위험 커지면, 위험할증률 커져요. 그럼 요구순율 커지죠. 커지면 환원율도 뭐한다? 커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일이냐면 부동산의 위험을 판단해서, 야, 위험이 크네. 그럼 위험할증률 높여야지. 그럼 요구순율 높여지는 거지. 요건 높여지면 환원율도 높여야지. 얘를 높게 적용하면 감정평가에서 결과인 가격이 어떻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된다가 이제 감정평가상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위험에 따라서 환원율을 적용해서 가격을 정하는, 이런 환원율을 정하는 방법이, 환원율을 정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시조 2L부였죠. 맞아요? 자, 다섯 개 중에 뭘까요? 위험에 따라서 환원율을 결정해서 얘가 부동산이 위험할수록 높은 위험할증률을 적용해서 요구순을 높여서 환원율을 높여서 가격을 낮게 평가하는 게 이게 뭐다? 조성법이에요. 조성법. 예. 조성법. 조성법. 우리가 위험조정할인율법이 있었죠? 위험조정할인율법은 뭐였어요? 위험한 부동산일수록 뭘 높여서? 요구순을 높여서 할인율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 조자랑 똑같은 얘기예요. 보조회전통의 조자와 시조12의 조자가 똑같은 원리예요. 위험이 클수록 요구순을 높여서 환원율을 높여서 할인율을 높여서 하는 거. 알아듣고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정리하면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 네. 그래서 위험이 높아지면 환원율, 할인율 다 뭐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틀리고. 자, 자본 환원율이 하락하면, 환원율이 낮아지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낮아지면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리을이 옳은 지문이고, 이것도 사실 보너스 문제로 준 거예요. 어렵지 않게 풀어내야 되는데, 네. 뭐, 27%, 네. 잘했어요. 잘했고. 자, 이거 잘 정리해놔요. 수익환원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이제 다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연결시켜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나머지 이제 한번 보죠. 좀 어려웠던 문제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먼저 풀었던 30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도록 잘 집에 가서 정리하고,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학개론만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2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1차 먼저 잘 정리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30문제 풀었던 것들 중에 내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안 틀려야 되겠다 꼭 잘 정리해놓고 나머지 문제 한번 보죠. 자, 4번 문제 보죠. 자,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을 이동시켰다, 좌측으로.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죠. 그럼 이제 이 원인이 주택의 가격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곡선 이동해야 되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주택 가격이 아닌 다른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줄어야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 건설, 공급자 수, 생산 기술, 원자재 이런 거 나오면 다 공급가만 관련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수요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하나 없애야 되는 건 주택 가격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얘는 답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과 관련된 거 없애야죠. 건설 나오면 공급에 대한 얘기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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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이렇게 원자재 나오면 이것도 공급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없애버리고 나머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보죠.
주택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했대요. 그럼 지금 산다 안 산다? 지금 사요? 나중에 사요? 나중에 사야죠. 그러면 지금 안 사니까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자, 대체 관계인 오피스텔 가격이 내려갔대요. 오피스텔 산다 안 산다? 산다. 이렇게 되겠죠. 오피스텔 싸졌으니까 오피스텔 산다. 근데 우리는 오피스텔 관심이 아니라 주택이잖아요. 근데 얘하고 오피스텔이 지금 대체적 관계니까 오피스텔 샀으니까 주택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주택의 수요 곡선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할 거다. 자, 보완재인 A의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보완재는 살 때 사고 안 살 때 안 사는 거죠. A 안 샀으니까 이 주택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 주택도 안 산다. 주택은 왼쪽으로 곡선 이동할 거다. DTI가 하락했대요. 그럼 대출금이 많아진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대출금이 줄어들겠죠? 그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자, 금리가 내렸대요. 대출 받기가 쉽겠네요. 이자율이 싸졌으니까. 그럼 산다 안 산다? 산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겠네요. 네 개.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주택가격은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한다.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얘기니까 건설, 건축, 원자재, 생산 이런 말 나오면 공급가만 관련 있는 거죠. 건설 있는 거, 건축, 원자재 있는 거 이거 제껴놓고 나머지를 해석하는 거죠. 자, 6번 보죠. 6번. 자, 오늘 배웠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 자, 역시나 30%를 맞았는데. 자, 보죠. 틀린 거. 자, 비탄력적이래요. 그럼 가격과 양의 변화율 중에서 탄력점이 양이 많이 변해야죠. 비탄력이면 양이 적게 변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얘에 비해 얘가 어떻다? 작다. 맞죠? 작다. 자, 소득에 의해 수량이 변했다. 자, 소득에 의해서 수량이 변했대요.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할 때만 수요량의 변화. 소득은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의 변화죠. 그럼 곡선이 뭐 한다? 이동한다.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다. 맞고. 물리적 토지 공급이 불변이라면, 맞아요. 물리적인 공급은 불변이다. 맞아요. 맞죠? 무슨성? 부증성. 이 말은 양이 지금, 양이 불변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양이 불변인 거, 양이 변하지 않는 거,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이 양이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다. 수직선이다. 맞네요. 수직선 완전 비탄력. 완전 비 내린다. 4번에 보니까 자, 1보다 작은 경우 탄력성이 비탄력이죠. 비탄력일 때 우리가 외웠던 거 비탄력일 때는 어떻게 팔아야? 고가일 때 팔아야 뭐하다? 유리하다. 총수입 면에서 비고가가 유리하다. 하나를 탁 떠올려야 돼요. 자, 임대료 상승할수록 고가죠. 고가. 고가일 때 자, 전체 총수입은 이라고 나왔어요. 수입은 뭐한다? 유리하다? 증가한다? 맞네요. 자, 5번에 보니까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라고 나왔어요. 대답 잘해요. 공급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냥 있죠. 공급은 그냥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균형점 이동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했고 공급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린 첫 번째 균형점의 이동을 판단한다. 수요는 줄었고 변했고 공급은 가만히 있으니까 얘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첫 번째 균형점 이동하면 감소면 양이 감소,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체크하겠네요. 체크해놓고 두 번째 이제 비탄력을 적용해야죠.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변하고 비탄력이면 양이 작게 변한다. 양이 작게. 양이 어떻게? 작게. 그럼 가격은 어떻게? 크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석해보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어떻게? 크게 하락한다라고 나와야죠. 가격은 하락하는데 작게 해요? 크게 해요? 크게 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지문이 나오면 답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이제 쉬울 때가 됐죠, 진짜로. 진짜 맞아? 네, 더 이상은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보죠. 수요가 감소했고 공급은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비탄력 빼고 얘 변했고 얘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균형점 이동은 변한 거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수요 감소에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균형점 이동은 양 감소, 감소니까 양 감소, 수요 감소의 가격 하락이죠. 두 번째 이제 얘를 판단한다는 거죠.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변하는 거고 비탄력이면 양이 작게 변하는 거고 양이 작게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은 크게 접어놓고서 이제 해석하는 거죠. 가격은 하락하는데 어떻게? 크게. 이때 더는 의미가 없다 그랬으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다음에 이 지문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 해서 잘 정리하고 10번 보죠. 효율적 시장. 자, 이것도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 공표된 것이건 공표된 건 예전에 공표했거나 현재 공표한 즉시거나 자,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미래죠. 공표하지 않은 거.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건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죠. 그래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중요한 거죠. 자, 불안전이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이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할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불안전 경쟁이면 초과윤이 있어요, 없어요? 초과윤이 있죠. 0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해보죠. 근데 불안전 경쟁은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럼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 비용도 있어요. 0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정보를 100원을 들여서 내가 초과윤을 100원을 얻었다라면 얘와 얘가 같다라면 실질적으로 얻는 초과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 실질적 초과이윤이 소멸되니까 초과윤이 없는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인데 불안전 시장은 초과윤이 있고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정보 비용도 있긴 한데 똑같다라면 실질적인 초과윤이 사라지니까 뭐로 쳐줄 수 있다? 할당으로 쳐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인데 할당이 될 수 있는 이유, 조건이 이거예요. 초과 이윤과 뭐가 같다라면 정보 비용이 같다라면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없어지니까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3번에 할당은 초과이윤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자,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여라고 나왔어요. 정보 가치가 뭐예요? 정보 가치. 정보 가치가 뭐예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을 이걸 정보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있었죠. 정보 현재 가치 어떻게 계산한다? 차 안을 땡긴다 이런 거였죠. 정보 현재 가치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의 현재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는 정보의 값어치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가치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똑같다라면 일치한다라면 실질적인 초과 이윤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실질적인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맞는 얘기예요. 얘와 얘가 같다라면 실질적인 초과 이윤이 사라지니까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거예요. 정보 가치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보를 통한 초과 이윤을 정보 가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니까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식을 이용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면 기본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중간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돼 있죠. 반영된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초과 이윤 얻을 수가 없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초과이윤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약성은 과거 정보가 이미 반영된 시장이므로 맞죠? 기술적 분석은 과거를 분석하는 거죠. 반영된 정보를 분석했으니까 정상이윤은 얻을 수가 있고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지문과 불완전하지만 할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를 얘기한 거예요. 2번과 3번은 불완전히 할당이 될 수 있는 건 초과이윤과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고 13번 보죠. 자, 여기에 보조가 나왔네요.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가 나오면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갔다 내려간다. 그래서 보조하면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임대료가 뭐 한다? 올라간다. 그래서 단기에는 누가 혜택을 본다? 임대인이 혜택을 보고 장기로 넘어왔을 때 장기에는 이제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됐어요. 공급의 탄력성이 커져서 이제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공급자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임대료가 올라가 있대. 원래는 50만 원이었는데 야, 임대료를 보조했더니 임대료가 7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임대인은 20만 원 초과인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임대인 좋죠? 공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여기서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이 뭐해서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임차인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가 나오면 이걸 떠올려야 돼요.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자, 올라가는 이유는 돈 받았으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올라가서 누가 혜택을 본다? 임대인이 혜택을 보는 거고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이 증가하는 이유가 탄력적으로 변해서 얘가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됐는데 임대료가 올려져 있으니까 임대인이 좋으니까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뭐 한다? 떨어져서 결국 누가 혜택을 본다?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이거였죠.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 보조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임대료 규제하면 어떨까요?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자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럼 장기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해서 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공급이 는다, 준다? 준다. 줄어서 주택이 훨씬 부족해져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중요한 얘기가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은 줄고 임대료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 뭐 한다? 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였어요. 자, 보조해주면 장기에 임대료가 올라야 내려요? 내려가야 돼요. 상승이 아니라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임대료 보조 나왔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장기에 내려간다. 장기에 가격 내려간다. 자, 두 번째 보죠.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임대료 이하로 규제하면,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면이라고 나왔어요. 장기적으로, 자, 기존 임대주택 용도가 다른 데 전환돼서 공급량이 준다, 는다.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은 준다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뭐 한다? 준다. 맞는 얘기고. 임대료 보조 중에서, 자, 현금 보조는 이걸 소득 보조라 그래요? 가격 보조라 그래요? 네? 네? 정확히 얘기해봐. 소득 보조예요? 가격 보조예요? 소득 보조라고 해요. 소득 보조. 가격은 임대료만 보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만 보조하는 걸 뭐라고 한다? 바우처 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바우처 보조는 가격 보조, 현금 보조는 소득 보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정리해놔야 돼요. 가격 보조는 이 가격은 임대료만 보조하는 거니까 이건 바우처 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금 보조, 소득 보조는 수요자의 효용, 만족 측면에서 가격 보조 방식보다 더 뭐하다? 유리하다. 맞아요? 맞죠? 정책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가 유리하고 소비자의 만족 측면, 현금 보조 받으니까 치킨 소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만족 측면은 더 좋다. 그래서 효용 측면에서,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더 좋고 정책 유도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 바우처 제도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바우처는 임대료만 보조한다 그래서 가격 보조라고 얘기해요. 자,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 영향을 준다. 높으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보조 정책을 시행할 때 장기적으로 공급 뭐 한다? 증가한다.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은 줄고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은 는다라는 거죠. 임대료 규제와 보조에 대한 특징이었고 20번 보죠. 자, 선분양 이렇게 나오면 분양제도 나오면 공급자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선분양은 공급자에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먼저 돈 받아서 받은 분양금으로 건물 지어나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자금 조달이 용이하겠네요. 그래서 얘는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공급자 중심인 거죠. 그러면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공급자에게 좋으니까 공급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초기에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구매자로부터 조달함으로, 자, 맞는 얘기죠. 분양금으로 건물을 지어나가니까 건설 자금의 이자 일부를 역시 구매자가 부담하는 꼴이 나타난다. 맞는 얘기고. 자, 선분양 제도는 개발업자 초기에 사업비 부담을 줄여서, 그러면 공급자에게 좋은 거죠. 자금 조달의 용이하니까 공급을 뭐 한다? 증가시킬 수 있다. 맞고. 자, 후분양 제도는 일정 기간 절차에 따라 완공 후에 분양하는 중심으로, 분양하는 제도로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예요. 공급자 중심은 누구예요? 선분양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 소비자 중심이라고 나와야 돼요. 분양 가격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얘가 후분양 공급자에게 좋아요, 나빠요? 공급자에게 불리하죠. 공급자에게 불리해요. 얘가 자금 조달 다 해서 개발 기간 동안에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완공한 다음에 분양해야 이제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이걸 완공했으니까 분양 가격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돈 많은 소비자만 좋다 그랬어요. 분양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 틀린 거예요. 공급자에게 불리하니까 소비자 중심의 분양 제도고 분양 가격이 상승해서 얘가 소비자들은 신규주택, 돈 없는 사람은 주택, 신규주택 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고. 자, 선분양은 분양권의 전매를 통해서 가수요는 투기죠. 투기를 창출해서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선분양 제도에서의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후분양은 어때요?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분양권에 가치 상승이란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선분양은 분양을 했는데 1년 뒤나 2년 뒤에 입주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분양권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분양권의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선분양 제도에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점의 차이예요.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소비자 측면에서, 자,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부실 시공이나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가 있어요? 대처할 수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직접 내가 바로 보고 사니까 그런 거죠. 허접하면 안 사면 돼요. 근데 선분양은 어때요? 직접 내가 살 집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가짜 견본주택 보고 돈 냈는데 들어갈 때 실제는 허접하더라. 그래서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후분양은 직접 완공된 실제 주택을 보고 사니까 허접하면 안 사면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살 수 있으니까. 선분양은 부실시공에 대처하기가 어렵고 후분양은 부실시공에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자, 26번. 이런 거 하지 마요. 하려고 달라들지 말고 정말로 시간이 남아서 할 게 없네 이렇게 될 때 해보는 거예요. 절대로 먼저 풀면 안 되고. 자, 한번 보죠. 자, 영업경비 비율이니까, 영업경비의 비율이니까 영업경비가 위에 가야 돼요, 아래 가야 돼요? 위에 가야죠. 영업경비 위에. 유를 기준으로 한대잖아요. 그럼 유분의 영업경비를 쓰면 되겠네요. 유가 얼마? 95 이렇게 나왔네요. 95. 그럼 이제 영업경비를 찾아야죠. 영업경비는 얼마예요? 영업경비는 우리가 써보죠. 가공기, 유비, 순 이렇게 어쩌고 있을 텐데 유가 얘가 95예요. 순이 얼마? 57이에요. 얘를 빼고 이렇게 왔겠죠.
그럼 영업경비는 95에서 57을 뺄 거니까 3이니까 38. 38인가? 38 되겠네요. 그래서 영업경비는 38. 계산하면 0.4. 그리고 이런 걸 진짜 시간 남아서 풀더라도 몇 번부터? 5번부터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얘는 맞고. 자, 부채 감당률. 가장 중요한 비율이죠. 뭐 분의 뭐?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소득. 이렇게 써야죠. 맞아요.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소득. 부채 서비스액 얼마? 찾아야죠. 여기에 보니까 세전이 있는데, 세전이 17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다? 4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0 맞죠? 그럼 부채 서비스액 40, 순은 얼마? 57. 계산하면 1.425 이렇게 나올 거고. 저당상수 나왔네요. 그럼 저당상수 아까 우리가 시기, 뭐로부터 뭘 구할 때?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구할 때 저당상수를 곱했죠. 그럼 저당상수는 뭐 분의 뭐? 대출금 분의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상수는 여기에 대출금 분의 원리금 얘기하는 거고, 원리금은 부채 서비스액이죠. 얼마 나왔어요? 40. 대출금은 얼마래요? 지금 1,000원 중에 6개 다 떼고 보고 있는 거죠. 지분 투자액이 500이니까 빌린 돈은 얼마? 500. 그래서 500분의 40 하면 0.08이니까 얘가 틀렸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죠. 이게 중요하죠. 같은 말 있다 없다? 없다. 내 돈분의 남의 돈. 내 돈 얼마? 500. 빌린 돈 얼마? 500. 그러면 1이니까 100%. 저당 비율은 LTV,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뭐 분의 뭐? 총 투자액 분의 대부액. 전체 분의 대부액 얘기하는 거죠. 빌린 돈 얼마? 500. 전체 얼마? 1000. 지금 가격이 1000이니까 총 투자액이 1000분의 빌린 돈 500이니까 0.5. 이렇게 50% 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긴장되는 시험 상황에서 이런 것들 다섯 개를 다 끄집어내서 온전히 풀어내기는 어렵다. 이거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안 뺏기고 넘어가서 다른 거 쉬운 거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달라들면 안 된다. 정말로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을 때 푸는 거예요. 28번 보죠. 자, 순은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다. 맞죠? 한번 우리 정리해보면 전체 영업현금흐름이 가, 공기, 유비, 순부채, 서비스에 전세, 후죠 다 빼주는데 얘 하나만 더한다라는 거죠.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지출을 얘기하거나 우리가 이 소득 다섯 개를 다르게 만드는 녀석이에요. 이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금융 조건,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뭐다?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얘가 금융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럼 순은 이 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순이니까 얘가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 순소득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영업경비는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용을 얘기하죠. 그래서 운영과 지점 관련된 경비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맞아요? 맞죠? 포함되지 않은 거. 개인 공부 소감은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 소득이나 업무비, 공실 및 불량 부채,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각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 들어가죠? 재산세 들어가죠. 중요하죠. 유지수선비 대표적인 거죠. 광고료도 들어가고. 자, 세전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순에서 뭘 빼고? 순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죠. 그래서 순에서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뭐한다? 차감한 소득이다. 맞죠? 자, 세전 나왔네요. 자, 지분목적이냐? 매각이죠. 매각을 그대로 쓰는데 이 매각을 바로 떠올리지 말고 영업을 떠올린 다음에 매각과 해석한다 그랬어요. 세전이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3번과 4번은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순에서 순매각금액에서 뭘 빼줘야 돼요? 영업이라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되고 매각이라면 잔금을 빼줘야 된다 그랬어요. 잔금을. 그래서 미상환 잔금을 이 저당 잔액이 뭐예요? 잔금이죠. 잔금을 차감하여 돌아오는 소득이다. 맞는 얘기죠. 3번과 4번은 똑같아요. 영업일 때는 원리금을 빼고 매각일 때는 뭘 뺀다? 잔금을 뺀다. 5번도 보니까 세후 나왔으니까 우리가 전세후죠.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나오죠. 근데 보니까 이게 매각이네요. 그럼 여기에 소득세 대신에 뭘 빼줘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각이니까 세전에서 자본이득세에 해당되는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뭐다? 양도소득세를 빼줘야 된다. 양도소득이 자본이득을 얘기하는 거죠.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빼줘야 돼요. 영업일 때는 소득세, 매각일 때는 양도세.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매각을 먼저 떠올리면서 어렵게 느껴져요. 영업을 떠올린 다음에 영업과 매각을 연관지어서 영업 대신에 뭘 써줘야지 라고 해석해서 계산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자, 넘어가고 33번 보죠. 자, 프로젝트 금융에서 갚아야 되는 자산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할 수가 없다.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무슨 금융? 비소구 금융이라 그랬어요.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대로 하면 은행이 너무 불리하니까 현실적으로는 보증이나 각서 같은 걸 요구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소송 청구를 할 수 있다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제한적인 소구는 할 수 있더라.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지만 원칙은 비소구 금융이다 라는 거였어요. 자,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 건드는 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해요? 독립된 무슨 계좌?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된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프로젝트 회사와 은행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원리를 보니까 사업주가 있고 사업주가 직접 돈 빌리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죠.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 회사가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PF를 빌릴 때 넘겨주는 건 이제 담보를 넘겨줘야죠. 담보가 물적 담보가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면 미래 돈 벌 거가 확실해. 미래 돈 벌 걸 담보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미래 현금 흐름을, 미래 수익을 담보로, 또는 프로젝트 자체, 사업성 자체, 개발한다는 자체가 자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담보로 돈 빌린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미래 돈 벌 걸,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담보로 했죠. 그럼 돈을 잘 빌려주지 않겠죠. 그러면 야,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게 확실히 들어야 돈 빌려줄 거예요. 야, 그러면 개발에 대한 정보를 모두 줘봐 라고 했을 때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무조건 줘야 돼. 안 주면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럼 얘가 알고 있는 개발에 대한 정보는 거의 다 동일하겠네요.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 알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얘는 명목상 회사죠. 실체가 아니라 명목상 회사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은행은 돈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프로젝트가 이 사업이 개발 사업이 망하면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채권 회수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은행도 부실화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돈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개발 사업이 망했을 때 망하면 은행은 돈 못 받을 수 있죠.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발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부도 나는 건, 부도가 났을 때는 이 개발 사업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차단되어 있어서, 분리되어 있어서 사업주의 부도는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죠. 3번이 옳은 지문이고. 38번 보죠. 자,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본 환원율, 환원율을 이렇게 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환원율을 계산하는 거 일단 한번 떠올려 보죠.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다? 시조 2L 부가 있었다. 자, 계산 문제로는 세 개가 나올 수 있어요. 환원율을 구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첫 번째, 이 부가 뭐예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환원율을 구할 때 저부배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상수 나오면 이 부채 감당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결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투자 결합이란 건 결합해야 된대요. 토지와 건물계 다르니까 뭐 해야 된다? 토지와 건물계 달라서 분리되니까 결합해야 된다죠. 무슨 평균? 가중평균을 쓴다. 가중평균을 쓴다가 이게 투자결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시장추출법인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수익환원법은 가격을 구할 때 뭐를 뭘로 나눠서? 순소득을 가격으로 나누어서, 일단 아니 가격을 마음이 급해서 순을 환원율로 나누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수익환원법이었어요. 근데 얘하고 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환원율을 정할 때 순을 뭘로, 가격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이게 시장추출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을 계산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저당상수 나오면 저부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환원율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때 시조 투엘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때 문제에서 저당상수가 나오면 부채감당법 저 나오면 저부대 이렇게 바로 떠올려야 되고, 얘 투자결합법은 다르면 가중평균한다, 끼리끼리 곱해서 한다, 이건 알고 있을 거고, 그럼 저당상수 안 나오고 가중평균도 아니라면 뭘 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환원법, 가격은 순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는 거죠. 그럼 환원율은 순을 뭘로, 가격으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죠. 가격이 얼마? 5억 원. 그 환원율은 순을 가격으로 나누면 되는데 가격은 500이고 순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걸로 순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겠죠.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 냈을 거고. 그러면 가공기 유비 순이니까 가능총소득이 우리 만원 떼고 보죠. 만원 다 떼고, 만원 떼고 봤을 때 어차피 숫자만 똑같으면 답이니까 공 몇 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3천원이래. 가가 3천원.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액이 300원이 있어요. 얘는 300원을 뺄 건데 기타 수입이 있네요. 기타 수입이 얼마? 100원이 있네요. 100원. 그러면 100원은 더하고 300원을 뺄 거니까 200원 빼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 2800원 이렇게 될 거고, 영업경비가 얼마? 450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빼면 얼마? 2350원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2350에다가 여기에 5억 원에서 뭐 이거 계산하면 숫자 똑같은 게 답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환원율을 구할 때 이 계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내 고득점을 맞고자 했을 때 환원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 시조 12를 끄집어내고 시조 12에서 저당상수가 나왔다, 저부대를 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근데 토지과 건물께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끼리끼리 곱해서 하는 거 투자결합법 가중평균을 쓴다. 이것도 이것도 아닌데 뭔가 환원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수익환원법을 식을 쓰는 거예요. 원래 가격은 순을 환원율로 나누는 건데 환원율은 순을 뭘로, 가격으로 나누는 거죠. 가격 나왔고 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이 이게 시장추출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였고 답은 몇 번? 이렇게 나왔대요. 마지막 문제 보죠. 마지막에 푸는 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해석하면 되고, 중요한 건 앞에 풀었던 30문제 중에서 다음에 틀리지 않게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 풀이할 때 오늘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또 제가 정리하진 않아요.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에는 해설 강의 해줄 거니까 점점 시간은 빨라질 거고, 너무 성의 없다고 하지 말고 지금 준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1번 보죠. 자, 옳은 걸 물어봤는데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에는 자,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이라고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건 표준주택과 표준지를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울 수 없어요. 무수히 많아요, 내용이. 이거 다 외우지 말고 일단 머릿속에 자,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이라고 나오려면 무조건 두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얘는 표준주택이니까 건물이죠. 건물이면 연면적 관련이 있어요. 연면적 관련이 있죠. 토지에는 연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에는 연면적이 전혀 관련이 없어요. 건물일 때만 연면적을 쓰니까 표준주택일 때만 연면적이 나와야 되고, 사용승인은 뭐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건물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과 사용승인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표준지가 아니라 표준주택이고, 이게 없어야 표준지가 나오는 거예요. 더 세세한 내용의 문제를 냈을 때는 이건 합격 관련 없는 문제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가 표준지니까 이 내용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연면적과 사용승인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면적 사용승인은 무조건 건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이 돼야지 표준지의 공시사항과는 관련이 없다요. 이거 기억하는 거지 이거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보니까 집원, 면적당 가격, 면적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상황 다 포함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절대로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요. 1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모르겠다 하면 일단 다른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1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2번에 보죠. 국장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평가한다. 개별 들어가면 우리가 시군구고 국장이면 표준 들어가죠. 표준 공동은 국장 거죠. 자, 표준주택을 조사평가할 때는 국장이 직접 조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표준지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고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우리나라에 주택을 조사평가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어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국부동산원. 표준지일 때만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니까 개별을 공시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개별.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개별. 세금, 부담금, 사용료죠. 세금, 부담금, 사용료. 사용료, 부담금,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가격기준표의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가격기준표의 기준은 뭐예요? 표준이에요. 표준을 먼저 정해서 이걸로 가격기준표를 만들어서 이 가격기준표를 시군구에 주면 시군구가 이걸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개별을 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가격기준표의 기준은 표준지고 얘 기준은 표준을 얘기하는 거고 개별은 세금, 부담금, 사용료 이 세 가지만 나와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개별을 공시하는 이유,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자, 4번이 이제 올해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시군구 이렇게 나왔어요. 시군구. 그러면 표준이에요? 개별이에요? 개별 얘기해야죠. 개별 이렇게 나왔어요. 개별. 일단은 맞는데 시군구니까 개별. 근데 보니까 기준일 이후에 1월 1일인데 기준일은 여기에 분합, 병합, 분합, 분할, 합병 등이 발생했대요. 변경 사유가 발생했대요. 그럼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 발생했으니까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암기코드가 뭐였냐면 개별적으로 어디 갔더니 주지사 공시일이 언제? 4월 말이었어요. 개별적으로 주지사 갔더니 고기에 육질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육질이 원래 기준이 언제? 1월 1일인데 다른 날을 알 수 있는 게 6월 1일, 7월 1일이었어요. 주택은 6월 1일, 토지는 7월 1일 이렇게 나와 있죠. 맞아요? 개별 주지사 육질이 끝내줘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자, 그럼 보니까 여기에 지잖아요. 토지. 토지는 언제? 7월 1일이라고 나와야 돼요. 6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 말고 7월 1일을 기준 잡을 수 있다지.
여기 주택일 때 6월 1일이에요. 토지면 7월 1일 나와야 돼요. 개별 주지사 6, 7. 주지사. 얘가 변경됐어요. 원래 4월 말, 5월 말이었는데 다 4월 말로 바뀌어졌죠. 얘가 변경됐으니까 이것도 기억해놔야 돼요. 개별의 공실 얘기하는 거예요. 공실은 모두 다 4월 말로 바뀌었다. 4월 말. 그래서 주지사는 개별의 공실은 모두 다 4월 말. 기준일은 1월 1일인데 중간에 변경사유 발생하면 주택은 6월 1일,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 잡아서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5번에 보죠. 자, 표준 공동주택가격. 맞아요? 틀려요?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공동이 나오면 표준 개별과 연결되어 있으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만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공동은 표준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나머지가 다 틀렸고 1번에는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시사항일 때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공시사항이 있는데 주택일 때만 건물이니까 연면적 사용 승인한 말이 나올 수 있고 표준지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없으면 그냥 맞는 걸로 체크해도 괜찮아요.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없다. 고생하셨어요. 어찌됐거나 우리 이제 한번 수료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봤을 때 100점 맞으려고 최소 80점, 다시 풀어볼 때는 80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또 풀어봐서 90점 이상 맞고 다음에 풀 때는 오늘 배웠던 건 다시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분명 뭐 좀 더 점차 갈수록 모의고사 점수가 점점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마지막에는 80점 이상 맞아야 됐다는 게 목표고 무조건 60점은 넘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할 게 더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의지를 좀 단단히 해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